안녕하십니까. 영어대장 티처킴입니다. 오늘은 29번과 30번 지문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살펴보기에 앞서서 이첫 번째 문장부터 여러분들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러한 문형이 나오면 이렇게 괄호로 묶는 경향이 있어요. 괄호를 이렇게 묶고, 그리고서 이렇게 수식해 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얘가 주어가 되겠죠. 그럼 동사가 나와야 되거든요, 이제. 동사가 있어요, 없어요? and가 있고, 그죠? 그리고 또 이렇게 주어 동사가 나오는 형태니까, 만약에 지금 이 one thing my father left me에서 my father left me를 괄호로 묶어서 이게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되어 있는 문형으로 본다면, 그죠? 이 동사가 사형식 동사고, 직접 목적어가 앞으로 튀어나가서 관계대명사로 바뀌고, 그게 생략되는 형태로 본다면, 이게 문형이 완전하지가 않죠? 예, 영어가 아닌 게 돼버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게 뭐냐면, 일단 요거 지우고, 밑을 보시면은요, 삼형식 문형 있죠, 삼형식. 삼형식이랑, 그리고 사형식 문형 여러분들 다 아시죠? 예, 삼형식은 어떻게 돼요? 주어가 나오고, 그죠? 그리고 수로 동사가 나오죠? 그리고 뭐가 나옵니까? 목적어가 나오고, 사형식도 주어가 나오고, 그리고 동사, 그리고 뒤에가 뭐가 나와요? 간접 목적어, 그리고 직접 목적어가 나오죠? 자, 이렇게 삼형식과 사형식 문형에서 이 목적어를 강조할 때, 그죠? 삼형식에서는 목적어, 그리고 사형식에서는 이 직접 목적어를 강조하기 위해서 얘를 앞으로 그냥 빼요. 이렇게 뺍니다. 보통 일형식과 이형식에서는요, 일형식과 이형식에서 그죠? 일형식과 이형식에서 일형식의 그 부사 없구나, 부사구나, 또는 이형식의 그 보어가 앞으로 튀어나갈 때는 뒤에 어순이 이렇게 동사 주어 이렇게 도치가 일어나요. 근데 삼형식과 사형식에서는 이 삼형식의 목적어나 사형식의 직접 목적어를 강조하기 위해서 앞으로 이렇게 빼도 주어 동사가 도치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1, 2형식은 이 부사구나 보어가 앞으로 튀어나가게 되면 뒤에가 도치가 일어나기 때문에 구분하기가 쉬운데, 이 3형식과 4형식은 목적어가 앞으로 가면은 도치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왠지 여기 관계대명사가 여기 생략이 되어 있는 것처럼,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그렇게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분명히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뭐예요? My father가 주어고, 얘가 4형식 동사고, 미가 간접 목적어고, 직접 목적어인 one thing을 강조하려고 앞으로 뺀 거죠, 이거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첫 문장부터 저자가 이 one thing이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지금 앞으로 뺀 거잖아. 그러면은 뒤에 전개되는 글의 내용이 이 one thing에 대한 것이겠죠? 예, 네, 그래서 도치도, 아니, 그, 이 3형식과 4형식에서 목적어 앞으로 옮기는 것도 강조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글을 쓸때이 저자가 이 원띵을 강조하겠다. 예, 그러한 의도까지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글을 읽어 나가야 돼요. 그 다음에 이 it은 뭐겠어요? 예, 이것은 원띵을 받는 거겠죠? 그것은요, 그죠? 나의 아버지가 나에게 남겼던 그한 가지인데 그것이 뭐예요? More valuable이죠. 더욱더 귀중해요. 뭐보다? Than a fortune이죠. fortune은 이게 돈이나 진짜 큰 돈이에요. 큰 돈이나 재산을 말할 때가 있죠. 돈 이상으로, 그죠? 돈보다도 더 귀중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뭐냐? 바로 his idea, 바로 아버지의 생각이죠. his는 아빠 받는 거죠. 아버지의 생각인데 그 아버지 생각이 뭡니까? 동격의 대시죠. 그죠? 너가 should realize,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As soon as possible은 괄호를 묶어야겠죠. 가능한 한 빠르게. 뭘 깨달아야 돼요? Realize의 목적어가 이제 뒤에 오는 거죠. What kind of life you can lead? 어떤 종류의 삶을 네가 이끌 수 있는지. 뭘로? With the money, 돈으로죠. 근데 돈은 돈인데 어떤 돈이에요? At your disposal이죠. Disposal 하게 되면은 원래 처분 그리고 처리라는 뜻이 있죠. 요 디스포절이라는 단어 하나만. 근데 너의 처분에 있대요.
그 얘기는 뭐냐면 얘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이란 뜻입니다.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란 뜻이에요. 너의 처분에 있다니까. 너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돈을 가지고 네가 can lead, 이끌 수 있는 삶이 어떤 종류의 삶인지를 가능한 한 빠르게 you should realize, 깨달아야 한다는 생각이죠. 아버지의 생각이, 그죠? 그런 다음에 뭐예요? 그걸 갖다 깨달은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이 realize가 1번이고 leave가 2번이 되겠죠? 예, 너가 그 다음에는 그러한 종류의 삶, 바로 너가 깨달았던 그 종류의 삶이잖아요. 그래서 that을 쓴 거죠. 지시대명사. 요 앞에 있는 걸 받는 거니까. 자, 그러한 종류의 삶을 살아야 한다죠. 그죠? leave는 원래 이것도 일형식 동사죠. leave in이잖아요. leave in. 그래서 이 목적어가 못 오는데 얘가 삼형식으로 쓰일 때는 이렇게 동족 목적어라 그래서, 그죠? 예, 그 같은 그 의미의 그러한 목적어는 취할 수가 있어요. 드림도 마찬가지죠, 드림, 그죠? 드림 다음에 드림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꿈꾸다인데 한 꿈을 꾸다죠. 예, 이렇게 하면은 삼형식으로 동족 목적어를 취하는 거예요. 이렇게 sleep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자동사인데 sleep. sleep 이렇게 쓸 수 있죠. 아시겠죠? 예, 근데 그럴 때는 이렇게 수식어가 들어갑니다. dream a bad 이 dream이라던가 그죠? 뭐 sleep a deep sleep이라던가 이렇게 수식어가 원래는 좀 잘 들어가요. 이것도 leave 다음에 that kind of라는 수식어가 들어간 다음에 동정 목적어가 왔죠. 예, 그럴 때는 얘가 leave가 삼형식으로도 이렇게 쓰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깨달은 다음에 너가 그 종류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종류가 아니라,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게 아버지의 그 생각이었고, 바로 그것이 원띵이었다는 얘기죠. 그게 아버지가 나한테 남겨주었던 아주 돈보다도 더 귀중한 가르침이죠. 자, 그리고 계속 봅니다. Don't buy a motor car죠. 그러니까 motor car는 모터가 달린 자동차니까 그냥 자동차라고 보면 되겠네요. 자동차 사지 말래요. 뭐 한다면? If you ought to be. ought는 should랑 같죠? 예. ought to be riding on a bus예요. 그러니까 버스를 타고 갈 수, 그러니까 버스를 타야 한다면, 그죠? 버스를 타야 한다면 자동차를 갖다가 사지 말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as soon as는 뭐뭐 하자마자죠. 뭐 하자마자? 네가 살자마자. 그죠? 뭐에 근거해서, 리브오는 뭐뭐에 근거해 살다죠? 잘못된 수입 수준이죠. 잘못된 수입 수준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300만 원을 버는데 500만 원 버는 것처럼 사는 거지. 그러니까 잘못된 수입 수준을 설정해 놓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자마자 너는 어떻게 됩니까? You are destined to 부정사죠? 뭐뭐 할 운명이다. 뭐뭐 할 운명이다. 비슷한 표현으로 여기다 적으면은 be doomed to가 있죠. be doomed to. 이거 doom은요 좀 안 좋은 운명입니다. destiny는 살짝 중립적인 느낌인데 be doomed to는 좀 안 좋은 거예요. 옛날에 그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doom이라는 게임이 있었죠. doom. 예. 이게 이제 그 오늘로 하면은 그 무슨 총싸움하는 게임이 뭐더라? 총싸움하는 게임이 있는데 그거에 이게 원조예요. 둠이. 그죠? 386인가 486 컴퓨터로 이거 둠 엄청 했는데. 그래서 뭐뭐 할 운명이다. 근데 둠을 쓰면은 이거는 안 좋은 의미인데. 아, you are destined to be worrying about이에요. 걱정하게 될 운명인 거죠. 뭐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All the time. 맨날.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르쳐준 삶의 그게 뭡니까? 내가 쓸 수 있는 만큼의 그 돈, 그러니까 내가 처리할 수 있는 돈, the money at your disposal, 네가 원하는 대로 쓸 수 있는 그 돈이죠. 이걸로 내가 어떤 삶을 살 수 있는지를 깨달아야 돼. 300만 원 번다면 아, 내가 50평짜리 아파트는 못 살겠구나 라는 거를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 300만 원에 맞춰서 그 종류의 삶을 사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웬만하면은 차 굴리지 말아라, 버스 탈 수 있으면. 예? 근데 만약에 너가,
차 굴릴 돈도 없으면서 괜히 외제차 끌고 다니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맨날 돈에 대해서 걱정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지 말라는 아주 실천적인 그러한 교훈의 글이었습니다. 재밌네요. 그 다음에 30번으로 갈게요. 30번에 보면은 이것도 꽤 괜찮습니다. 꽤 괜찮은 글이에요. 자, 일단은 이 가짜 주어죠. it 그리고 대시 진짜 주어입니다. 그래서 very few travelers really like traveling이죠. 그러니까 few가 나왔으니까 a few는 긍정적인 느낌이 좀 있지만은 그냥 few는 부정적이죠. 그러니까 여행자들이죠. 트래블러 여행자들이 이 여행하는 것을 실제로 정말로 좋아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라는 거죠. 그죠? 거의 없다라는 것이 true,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행자들이 여행을 좋아하지 않나요? 좋으니까 여행을 할 텐데, 여기에서부터 이게 갸우뚱하는 거야. 이런 게 이제 그 글을 쓰는 그이 스타일이죠, 스타일. 문체예요, 스타일. 그래서 처음에 이제 독자들이 이런 문장을 보면 이상한 거지. 아니, 여행자들이 여행하는 것을 좋아하는 게 별로 없는 게 사실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호기심을 가지면서 이제 글을 읽어보는 거예요. So if they take trouble and spend money for traveling이죠. 자, take trouble 하게 되면은 이게 수고하는 거예요. 수고하다. 그런데 and 다음에 spend money까지 수고하여서 spend money 돈을 쓴다면 뭐를 위해서? 여행을 위해서. 누가? 그들이. 즉 여행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여행자들이 수고하면서 돈을 쓴다면, 그러니까 의역하면 좀 수고스럽게 돈을 쓴다면 뭐를 위해서? 여행을 위해서. 자, 그다음에 그것은이죠. 자, 그것은 한 다음에 여러분 요거 아주 중요한 표현. Not so much A as B. as 어디 있죠? 여기 있죠. 자, 요거는요. 문장을 길게 하는 또 하나의 틀인데 Not so much A as B. 여러분, 이거 알아두세요. 이거는 뜻이 뭐냐면, A라기보다는 B이다 정도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쵸? 그 여행하는 게 from curiosity예요. 어떤 뭐, 호기심으로부터, 그쵸? 호기심으로부터가 아니라, 그리고 for fun. 재미로부터가 아니라, 또는 because they like to see things beautiful and strange죠. 즉, 그 여행자들이 보기를 좋아하는 거죠. 그 사물들을 갖다가 아름답다고, 그리고 이상하다고, 오용식 동사죠, see가. 그러니까 이 여러 사물들을 아름답다고, 그리고 아주 이상한, 낯선, 그런 것이라고 보기를 원하기 때문도 아니라가 되는 거죠. Not so much A as B에서 지금 요 A가 이 콤마를 통해서 A1 그리고 A2 콤마하고 또 5월 다음에 절로 또 이렇게 A3 이렇게 나열이 된 거예요, 지금. 자, 여행을 하는 것이 호기심이나 재미나 또는 뭔가 이 세상이 아름답고 아주 낯선 곳이라는 것을 보기를 원하기 때문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Out of a kind of 베니티예요. 여러분, 베니티가 뭡니까? 허영이죠, 허영. 여러분, 진짜 제가 좀 사람들을 많이 대하는 직업을 좀 갖고 있는데, 사람들이 여행하는 거 보면은 진짜 좀 허영 때문에 하는 게좀 많은 것 같아요. 그쵸? 여름에 솔직히 여행하면 고생이잖아요? 남들 다막 방콕 가고 태국 간다고 자기도 막다 가는 거야. 경제적으로 막 되게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면서. 허영 때문에 가는 겁니다. 이게 좀 깊이 들여다보면. 그래서 이제 people travel, 사람들이 여행을 하는데 뭐로 여행을 해요? For the same reason as죠. The same A as B. The same A as B. 즉 B와 같은 A죠. 그러니까 B와 같은 이유로 여행을 하는데 B는 뭐예요? 그들이 they collect works of art죠. 그러니까 그들이 컬렉트하게 되면은 수집하다죠. 예술 작품들을 수집하는 것과 같은 이유로 여행을 한다는 거지. 그쵸? 예술 작품들 그돈 많은 사람들 보면은 그거 쓸데가 없는 것 같은데 나는 그걸 왜 그걸 수집하는지 모르겠어요. 어? 무슨 그 진짜 뭐 몇억짜리 막 이런 거 수집하는데
그 무슨 도움이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예술 작품을 모으는 이유로 여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는 미국 갔다 오고 다음 연도에는 캐나다 갔다 오고 그리고 영국도 갔다 오고 그죠? 예, 프랑스도 갔다 오고 이렇게 예술 작품 모으는 것처럼 한 10년 동안 나는 한 10개국을 왔다 갔다 했다 뭐 이런 느낌으로 여행을 한다는 거죠. 예, 제가 지금 글을 읽다 보니까 이제 너무 감정이입을 해서 글을 읽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좀 자제를 하고 그래서 왜냐하면 이 최상의 사람들은 뭐예요? 아마 이게 문맥상 지금 상류층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상류층 사람들이 그것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상류층 사람들이 뭐 예술 작품을 모은다거나 여행을 한다거나 그렇게 하기 때문에 바로 그 여행 그들이 예술 작품을 모으는 것과 같은 이유로 일반 사람들이 여행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to have been to certain spot on the earth's surface죠. 여러분 have been to가 무슨 뜻이에요? have been to. 그러니까 이래서 우리가 문법을 해야 된다니까. have been to가 이게 뭔가 하고 들여다보고 있으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안 나오죠. have been to는 이제 우리가 현재 완료를 문법을 배우다 보면 어디 어디에 갔다 왔다라는 경험을 나타낸다고 그렇게 배웁니다. 또 have gone to가 있죠. have gone to. 이거는 뭐라고 배워요? 문법할 때 어디 어디에 가버리고 없다죠. 이건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가버리고 없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무슨 락 그 구름 누구죠? 스틸 하트인가? She's gone 이러잖아. 그게 이제 떠나버리고 없는 거죠. 근데 만약에 She's been to 이러면 이제 갔다 온 거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She's gone이 가버리고 없는 거고. 그래서 to have been to 하게 되면은 갔다 온 경험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갔다 온 경험을. 그래서 to have been to certain spots. 그래서 어떤 장소들, 몇몇이란 뜻도 있죠. certain이 몇몇 장소들을 갔다가 온 것은 어디 있는 장소들이에요? 이 지구의 표면 위에 있는 그죠? 몇몇 장소들을 갔다 온 것은 이제 to부 정사가 주어로 쓰였고 이게 동사죠. 좋다요. 예. 뭐 여행하는 게 뭐가 나쁘겠어요?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and 그리고 having been there. 이것도 have been to랑 같은 건데 분사고문이죠. 근데 이렇게 꾸며줘야겠죠. ing로 시작하는 거는 다 이렇게 주어에다가 수식을 해주면서 해석하면 편합니다. 거기에 갔다 온 사람은 그죠? be superior to죠. 예. 이게 뭐예요? 뭐뭐보다 우월하다죠. 이때 이 to는 뭐뭐보다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게 라틴계 비교급이라고 해서 뭐 inferior, superior 다 이제 or로 끝나는 것들은 이제 이 비교급처럼 해석합니다. 뒤에 to가 붙으면 뭐보다입니다. 자, 그렇게 어딘가 거기에 갔다 온 사람은 누구보다 우월하다는 얘기예요. those who have not 갔다 오지 않은 사람들보다 우월하다. 예.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왜 여행을 하는지, 그죠? 저자는 왜 여행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vanity죠, vanity. 허영 때문에. 예, 그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여행을 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아주 좋은 글이었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